안녕하세요. 오르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두들 시험 성적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만점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있다고 믿나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골프 선수인 허미정 선수를 알고 있나요? 허미정 선수는 2014년 9월 LPGA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한 여자 선수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허미정 선수의 골프 성적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16번 대회에 나가 컷했던 것이 6차례뿐이고 가장 좋은 성적이 19위였습니다. 40위 이내에 든 건 두 번뿐이었죠. 그런 그녀가 2014년 8월 말부터 갑자기 포클랜드 클래식 대회에서 9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3위를 하고 9월 LPGA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적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런 기적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허미정 선수의 경우 상금 순위가 100위였고 이 랭킹 자체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녀는 컷오프 후에도 끊임없이 대회장에 가서 연습하고 훈련했었다고 합니다. 컷오프란 쉽게 말해서 예선전인 셈입니다. 보통 골프는 3, 4라운드 경기가 진행되는데 1, 2라운드에서 선수들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에게 컷오프 후 그 대회장에 가는 것은 재수하면서 친구들이 다니는 대학에 가보는 것처럼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자존심을 접고 꾸준히 5년간 매일 컷오프 당한 그 대회장에서 연습해온 그녀. 그 성실함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기적이 우리 인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여기까지 오는 중간중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라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가며 공부하고 또 공부해왔죠.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 어떤 것들보다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해온 것들을 펼쳐놓는다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수능 그날, 허미정 선수처럼 꾸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오르세였습니다.